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카디프랑 서세스 이렇게 두 개 의대 파운데이션이 있고요. 먼저 카디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7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되세요. 7페이지요? 네. 이 앞에는 방금 설명해 주신 이제 의대 지원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먼저 이제 카디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카디프 대학교는 이제 영국 대학교 중에 러셀 대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고요. 1883년도에 설립됐고 굉장히 유서 깊은 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유서 깊은 학교에서도 이제 의대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의대 자체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뭐 교수님들 그다음에 졸업 후에 취업 진로 같은 거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률이 더 치열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제학생센터는 캠퍼스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요. 뭐 카디프는 웨이즈에 위치해 있는데 런던에서는 거리가 2시간 정도지만 카디프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실제로 런던에 갈 일은 잘 없어요. 카디프 자체가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디프 내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카디프 의대에 갔을 때 뭐 어떤 과목들을 공부할 거고 모듈에 대한 설명이어서 지금은 굳이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의대를 입학할 때, 내신으로는 3등급 정도가 되어야 이제, 지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학업 평균 성적이 80에서 89%, 생물, 화학, 수학 이제 90%, 그리고 화학 및 과학 두 과목을 필수로 이제 했어야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뭐 A레벨이나 IB 디플로마나 IGCSE 이런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하고요. 영어 요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와 마찬가지로 IELTS 6.0을 맞춰야 되고 쓰기 영역이 최소 6.0 그리고 나머지 영역이 5.5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령은 파운데이션 종료 후에 학위 과정 시작 시점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면은 가능하고요. 네, 수용 인원은 의대 10명, 치대 10명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는 항상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별개로 내가 메디컬 관련해서 공부를 꼭 하고 싶은데, 이제 의대가 너무 문이 좁다 보니까 뭔가 다른 옵션을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약대도 있기 때문에 약대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약대는 한 30명 정도? 네, 좀 정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고려를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디프 제 학생이 한 명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안타깝게 진학은 못하긴 했는데 카디프에 있는 그 관련된 전공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3년 마쳐가지고 3년이 아니죠. 2년 마치고 바로 이제 의대 그 의전원 그다음에 의대 다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디프 의대에서 개런티 인터뷰 초대를 해줘가지고 카디프 의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가 영어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됐다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회를 좀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 18세가 있는데 만 18세는 모든 학교가 동일해요. 모든 의대는 동일해요. 만 18세가 돼서 영국은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 18세가 어디든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대 선발 과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파운데이션 과정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름에 UCAS을 응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ISC에서 진행하는 인터뷰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파운데이션 과정 동안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 자기소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국 의대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의사가 돼야 되는지 이 사람이 과연 의사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중점을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카디프 대학에서 진행하는 MMI라고 해서 이제 멀티플 미니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 성적을 취득하고 이제 진학이 가능한 성적은 오버럴 70%, 그 다음에 영어 70%, 그 다음에 직무, 뭐 건강검진, 기타 등등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원자들은 실습 기간 동안 경험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 감사함을 표현하고 뭐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의사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자기소개서에 첨부가 되어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의대는 5년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학비는 매년 39,700파운드. 근데 아까 다른 데와 동일하게 3월마다 학비가 오르는 게 통상적인 의례예요. 그래서 일단은
학비는 39,700파운드고 파운데이션 기간은 2학기, 파운데이션 비용은 2만 500파운드고요. 파운데이션 시작 월은 9월입니다. 카디프 대학교는 의대 진학이 보장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인터뷰는 기회를 보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6회생 응시한 학생의 경우 해당 점수를 인터뷰 지원을 더 빨리 해서 학교 통지를 받을 수가 있고, 1년이 지난 시험 결과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년도 6회에 재응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시스 의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서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 진행되는 과정이 변동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만약에 희망하시면 저희가 23일에 7시에 이 영국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는 웨비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ISC 센터 담당자가 한국 학생들이 영국에서 생활에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되게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의대 공부 자체도 공부량이 많지만 학생들이 영국에 잘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서시스 ISC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 학생들이 영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신다면 서시스 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치 자체는 브라이튼에 해당 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도시 자체는 굉장히 조용하고 아름답고 해변가 근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업 선정은 내신으로 한 3.5등급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고, 화학 포함해서 두 개의 과학 과목을 이수를 했어야 되고, 이제 IS 같은 경우는 6.0,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나이는 18세 이상.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10명에서 인원이 15명으로 정원이 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달라진 점인데요. 그전에는 선착순이었는데, 이제는 학생 정원이 15명을 늘었고, 일단은 다, 이거를 지원을 받은 다음에 선발제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의사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한 거거든요. 단순히 성적이 더 좋다, 뭐 더 빨리 지원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일단 다 받고, 이 중에서 정말 의사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켰다 해서 이렇게 제도가 바뀐 점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만 지원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원 및 관련 서류 제출을 하셔야 되고, 이때 이제 입학처로부터 조건부 허가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지원자에게 인터뷰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내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학업 성적 기준으로 70% 학생이 선발이 될 거고요. 이제 입학처에서 이 70명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월말까지 뭐 학업 성취 참여에 대한 500단어 자기소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스토리텔링이 포함된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에게는 거절 안내 관련해서 이메일이 전송이 될 거고, 이때 2차 학위를 자동으로 선택해서 이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2월 29일에 자기소개서 제출 마감일이라 이때까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0명 학생들이 ISC 센터장하고 인터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 마감일까지만 15명 학생한테 입학이 제한이 될 거고, 이 기간은 5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명 학생들은 대기 목록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2차 그 학위로 이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부터 변경이 많이 된 부분이라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운데이션 기간 내 뭐 오버롤로 75%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 모든 스킬에서 70% 이상을 받아야 되고, 이게 IH랑 7.0이랑 동등한 정도의 성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학기 때 입캐시랑 그 다음에 멀티플 미니 인터뷰 면접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간 내 성적을 당연히 달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의대 진학에 실패했을 때 뭔가 바이오 메디컬 관련해서 다른 이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실무 경력은 필요 없어요.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생들 자기소개서 보면 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의사가 돼서 사회에 어떻게 환원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써주셔야 돼요. 네, 의대 학비 같은 경우에는 42,000파운드고요. 파운데이션 기간은 동일하게 2학기고 비용은 19,400파운드입니다. 파운데이션 입학 월은 9월이에요.
석세스 같은 경우에 의대에 진학은 당연히 보장이 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만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선착순 방식이 아닌 선발제로 바뀌고요. 정원 인원이 올해부터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었고 대신에 이 멀티플 미니 인터뷰 슬롯이 10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면접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은 2024년 9월 입학을 해서 입학 결과를 응시하고 제출을 해야 하고요. 네,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15명 뽑아가지고 네. 10명만 이제 실제로 의대 맞습니다. 인터뷰 지나갈 수 있는 맞습니다. 대비를 한다는 네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다 됐나요? 마지막에. 네,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디프는 의대가 아니어도, 뭐, 메디컬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약대도 되게 좋은 옵션일 것 같고, 또, 석시스는 23일 7시에 웨비나가 진행이 되니까, 뭐, 링크가 궁금하시면, 이게 사람 사랑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터칼로레이트라고 여기 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학부 과정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BSC 그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도 브라이튼 서섹스 다니다가 UCL 가가지고 1년 학위를 받고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까 유클란도 그렇고 다른 학교들도 다른 학교에서 1년 배울 수 있는 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 내가 지워준 기회만 선택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심지어는 저희 학생은 유클란 졸업을 하고 옥스포드 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는 넘어가 주셔도 예, 넘어가 주셔도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줄로 정리된 표고 대학 순위 같은 경우에는 서세스는 18위, 카디프는 26위, 대신에 카디프는 러셀그룹이어서 명문대로 이제 생각하는 학교 중에 하나고 대학 순위는 더 가디언 기준으로는 서세스가 8위, 카디프가 15위고요. 선발 인원은 이제 10명, 10명, 근데 서세스는 일단 지원은 15명까지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의대 비용은 42,000파운드, 39,700파운드, 파운데이션 비용은 19,400파운드, 25,000파운드, 응시시험은 둘 다 6회수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든지 뭐 카디프 ISC 메디슨, 석세스 ISC 메디슨 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니까 구글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밑에 네. 치대 인원이 CF/4 이건 어떤가요? 이게 인터내셔널인데 치대는 여기는 무시하셔도 되고 치대도 동일하게 10명이에요. 치대.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좀 질문이